건축박물관. 건축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되게 또 입구부터도 특이한데 잔디밭에 막 기둥이 엄청 많쥬. 근데 뭐라고 써있는 건지 막 수화 같기도 하고 사라져가는 문자들의 정원. 아, 이것도 뭔가 작품인가 봐요. 저 보이세요? 건물 막 밖에도 조각상이. 와, 되게 신기하다. 커피 사주세요. ASMR 사주세요. 짜자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주호 건축 박물관? 네. 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 잘 찾아오셨어요. 맞아요? 어떤 곳, 어떤 곳인가요?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건축가이신 김주호 선생님의 건축 박물관이에요. 아. 이 건물은 김주호 선생님이 직접 설계하신 건물에 건축 박물관을 2014년도 3월에 개관했어요. 제주대학교는 1964년도에 지으신 건데요. 제주도의 그 젊은 학도들의 전당을 꾸미고 싶어 하셨습니다. 1995년도에 아쉽게 철거하게 됐어요. 김주호 선생님의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약간 비행기 같기도 하고요. 비행기 맞아요? 유람선 모양. 아, 유람선. 저도 여기서 공부했다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았을. 네. 네. 우와. 뭐. 김주호 건축가님의 건축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점을 목표로 하는 작품이에요. 휴양지 같아요. 휴양지 같아 보세요? 네, 막 풀빌라에 막. 또 이 안에 보시면 저런 정자나 연못 같은 게 있잖아요. 프랑스의 이런 우아함과 한국의 정사가 잘 어우러져 있는 프랑스 대사관 건물입니다. 제대로 아주 콜라보레이션을 했네요. 네. 떠나요 둘이서. 저 건물은 수직과 수평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닭지게 닭을 이용해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작가님께서 한쪽의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보시면 더욱더 느끼실 거예요. 와, 건축물을 보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아주 재밌어요. 네. 여기 건물도 이제 지으셨다는 거죠? 네, 네. 어쩐지 이 건물은 선생님께서 유학하고 오셔서 얼마 되지 않으시고 지으신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술성이나 건축 모던이 확실히 드러나는 건물이. 그럼 몇 살 때 지으신 거예요? 한 서른 몇 살. 기둥이 5개의 기둥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저 기둥이 내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 건물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그 기둥의 멋, 기둥의 조형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와, 오늘 또 이렇게 진짜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